저번에 대선 때도 그 선거 전에 큰 불이 났잖아, 강원도로. 그리고 이번도 또 선거 전에 이렇게 났잖아. 이것이 정말 우연이냐? 그것도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. 이거 분명히 뭔가 조작이 있어, 여기도. 조작은 저쪽이 선수들이잖아. 뭔가가 있어. 안 그러고는 딱 이렇게 때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일을 일어나게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잔디밭에서 놀고 있잖아. 그러면 알고도 그냥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기분이 나빠. 정부한테 돌아갈 욕을 딴 데로 돌린다. 정치에 써먹는 거지, 이런 것도. 자연재해처럼 해서, 아니면 무슨 공장에서 불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, 사람들의 그 인심을 그쪽으로 나쁘게 지금 정권에 겨냥을 할 시선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. 이런 거 아닐까. 선거용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.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니까. 이제 뭘 믿어야 될까 싶은 거지. 저들의 조작극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해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의심이 간대니까.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, 그런데도 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거는 나쁜 것 같은데, 또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나쁜 척하고 또더 교묘한 수단을 쓰는 거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,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지. 이제 뭐한 달도 안 됐으니까. 한 달도 안된 정권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적이